293쪽 구호효입니다. 아, 이제 오늘은 풍기 관괘에서 구호효짜리인데, 구호효짜리는 임금자리예요. 임금 입장에서 관이라는 것은 임금이 어떻게 하는가를 자신이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구호효는 그 양강 중정으로, 그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호는 관 아생고대 군자면 누구리야. 아생이라는 것은 나의 살아왔던 모든 것,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관찰하되, 군자면 누구리라, 군자라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밑에 칭찬이라는 말보다는 그 위에 군자면, 군자라야, 이렇게 되는 그런 게 들려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게 다 아시다시피 삼각형이잖아요, 세상은. 삼각형이라서 삼각형 꼭대기쯤에 가면은 밑으로 옆하는 많이 느끼지만 모든 책임은 또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이 아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리더십이 다 보이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관 아생호대, 내가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관찰해보되 밑에 사람들이 군자답게 이렇게 변해 있으면, 그 논어에 보면 군자제라 민자건이요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야, 군자답기도 하구나, 민자건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군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덕성이 풍부하게 길러진, 민심이 후한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허물이 없을 거예요. 밑에 길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리더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구호거 인군지 위하여 구호효가 인군의 지위에 있어서, 임금 자리에 있어서 시지치란과 속지미약이 계후기이니. 시지치란, 시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치란한테 치는 치세, 나는 난세예요. 즉 그 당시가 치세가 됐든 난세가 됐든, 뭐 역사를 보면은 다 그 임금들은 뭐 그 당시 임금은 어마어마해서 고개도 못 들고 쳐다도 못 봤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분이 한 것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시지치란과 속지미야, 속은 풍속이지요. 풍속이 미, 아름다웠던지 아니면 악했던지. 이 속지미약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글이 시경이지요. 시경에서 우리 같이 보셨지만 그 지형에 따라서, 그 리더에 따라서 그 시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참 처참하기도 하고 아주 화평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죠. 속지미약이 계호기이니 자기한테 달려 있을 뿐이니. 이 구호라는 자리가 임금이면 임금, 이사면 사장님, 그렇죠? 이런 관공서면 장이에요. 그분한테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관 기지생하야 자신의 생활상을 보아서 약 천하지 속이 개 군자이면 천하의 풍속, 온 세상의 풍속이 다 군자답기만 한다면, 군자답게 변할 수 있다면, 즉 시 기지소위 정화 선냐니, 이것은 기지소위 자기가 했던 바 정치의 교화가 선 잘 한다는 것이니. 이 결국에는 공부도, 공부하는 골자도 어디에 있을까요? 공부를 왜 하십니까? 솔직히 딱딱하잖아요. 한번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될까 고민을 뭐 한 3개월 이상을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한 자리 앉아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답을 얻기를, 저는 네 글자를 얻었는데, 변화 기질, 이 네 글자를 얻었어요. 하늘에서, 하늘이 부여해준 성품은 다 같은데,
야, 저 사람은 참 기질이 어떻다. 다 능력이 어떻다. 그렇지만 그것은 변화 가능한 거더라고요. 결국에 공부라는 것은 나의 부족한 기질을 변화시키는 게 있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면 통치의 가장 근본이 어딨냐면 여기 있는 그 정화 선 밑에 변자를 하나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를 해서 선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세상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정치의 가장 그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소위 정화 선냐니 할때 선자는 그냥 착할 선자라고 볼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잘 변화되는 것 이렇게 풀고 싶은 거예요. 네, 무구요. 그렇게 돼야만 허물이 없고 야 천하지속이 미하 분자지도면 만약에 천하의 풍속이 분자의 도리와 합치되지 못한다면 시 기지소위 정치. 이것은 자기가 했던 바 정치들이 미선이니 좋지 못한 것이니 즉 좋은 쪽으로 바뀌지 못하는 것이니 불능 면허 구하라. 허물에서 면하지 못한다 이거죠. 오늘 보세요. 구호 양강 중정으로 이거 존이하야. 이 임금 자리에 있기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 관계에서 구호효는 굉장히 훌륭한 임금인 거죠. 양강으로 중도와 정도를 지키는 그런 멋쟁이 임금이에요. 그 양강 중정으로 그 존위에 있어서 임금 자리에 있어서 기하 사음이 앙이 반지하니 그 밑에 네 개의 그 음효들이 앙이 관지, 다 앙관을 한다. 우러러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 군자리 삼여라. 그것이야말로 군자의 표상이 되더라 이거죠. 그렇게 거 차위 특 차정제. 그래서 이 지위에 있고 이 점을 뽑아서 이 구호효가 동효가 됐을 경우죠. 이 점을 얻은 사람한테 경계하기를. 다음 관기 소행하야 마땅히 자기가 행한 바를 관찰해서 필기 양강 중정이 역여시여니 반드시 그것이 양강 중정으로서 또한 이와 같게 된다면 여기 구호유에서 말하는 여기 사람들이 다 안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러러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감화를 받을 만한 거리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된다면 득 누구야라 허물이 없을 거다 이거죠. 그 294쪽에 평암항시왈 줄을 좀 찾아보세요. 하나, 둘,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세 번째 동그라미요. 294쪽 평암항시왈 거기 찾으셨어요? 관은 본시 소인이 축 군자지 궤로되. 이 관궤라는 것은 본래 소인은 여기 이제 못난 소인이 아니고 여기서는 밑 관직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아랫사람들이 축 군자지 궤. 여기 군자는 지위가 높은 분이에요. 그 임금을 축 쫓아가는 궤예요. 그렇지만 단이 구호 중정으로 재상하여 다만 구효가 중도와 정도로서 윗자리에 있어서 군음앙이 관직으로 여러 음효들이 우러러서 바라보기 때문에 성인이 취 2위 소인 관 군자리상이라 하시니 그래서 성인께서 성인은 군자지요 성인께서 취 2위 소인관 군자지상 소인배들이 즉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군자를 관앙 앙관이죠 우러러 본다는 것으로서 의미를 취하셨으니 상수여차나 상은 이와 같지만 세실 점위고로 이 주역에서는 상과 세를 봐야 되거든요 상은 그러한 상황 그리고 세는 그렇게 흘러가는 형세
상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세는 그 형세는 실점위구로 실제로 점차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지금 내꾀는 전부 다 음효고 외꾀도 여기 사까지 음효예요. 그 얘기는 음이 점점 아래서부터 차고 올라가서 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호효가 지금 버티고 있고 상구효가 버티고는 있지만 이마저 서서히 음이 침범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세, 실, 점, 위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상, 이, 효의 개발, 군자, 무구라니 이 풀이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오효와 상효 이 두 효에서 다 말하기를 군자 무구 군자라면 백성들이 군자답게 산다면 허물이 없을 거다라고 군자 무구 이 네 글자로 표현을 했으니 언 군자 방위에 능여 구지 거중 이정하고 말하되 군자는 통치자예요. 여기서는 통치자가 방위에 이 방자는 막 지금 막 뭐뭐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막 위급 위태로워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능여 구지 거중 이정하고 능히 구효처럼 중도에 거하면서 정도로 밟아나갈 수가 있고 능여 상구지 근신 제외라야 능히 상구효처럼 근신 제외 그 정치권 밖에 있어요. 그죠? 그 위에서 근신 자기 자신을 삼가해야만 근가 무구이요. 이 근자는 겨우 간신히 그런 뜻이에요. 겨우 가 무구 허물이 없을 수 있을 뿐이요. 불현즉 그렇지 못하면 구건 중정 이 관천하에 그렇지 못하면 구효가 중정의 도를 세워서 천하를 관찰함에 수 원길 대형이 가연이와 그렇게 되면은 비록 크게 길하고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 갈 수 있거니와 기지 무구 이제야. 그렇게 된다면서 진짜 좋지만 어찌 허물이 없다라는 데에 그칠 뿐이겠는가. 명이양 향속으로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이 양효 두 개 남았는데 이 양이 향속 점차로 사라져가는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이 복수야니 도는 크지만 복은 작다라는 것을 우리의 명자여 밝혔으니 차는 즉 그 당 무종지시에 내지 환자와 외지 우당지도 개욕공 이덕유자야니 그것은 마치 당나라 때 당나라 무종 때에 안으로는 환관들이 판치고 밖으로는 우당의 무리들이 공격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니 단니 무종이 강명 제익으로 그때 당시에 그 해당되는 임금을 꼽자면 무종이라는 임금인데 무종이 강명한 덕으로 임금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불감동이 우러러 보면서 감히 동요하지 않았으니 일일 사변에 만사 거의라. 어느 날 갑자기 사변이 벌어지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있다. 이 잔주를 제가 읽은 까닭은 이 실상은 보세요. 구호효가 양이면서 강하고 중도와 정도를 가는 임금인데 이보다 더 잘하는 임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크게 형통하고 길할 거다라는 밑에 단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이 없고 백성들을 살아가는 모습이 군자답다면 허물이 없을 거라고만 했단 말이죠. 거기에는 이런 의미를 실어서 보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도 잠깐 그 앞에 조금만 볼게요. 쌍호후시와 주가 연결되어 있는데 잠깐 보세요. 지시식세는 학엽지 대방이라.
이 주역을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점이 뭐냐면 지시, 식세 네 글자예요. 지시, 시대를 알고 형세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학역지대방이라 주역을 공부하는 큰 방법이다 해야죠. 그래서 그 밑에는 바로 우리 앞에 읽었던 평암항시, 항시가 아주 그 이치를 잘 왔다라는 칭찬이 들어있는 글이에요. 거기서 자르고 지시, 식세라는 네 글자를 좀 보십시오. 상활 관아생은 관민야라. 관아생이라는 그 말은 관민야라. 나의 생활상을 보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의 영향인 백성들을 보라 이거죠. 임금 자리니까. 아생은 추럭이다라. 아생이라는 두 글자는 자기에게서 나온 것들이더라 이거죠. 인군이 욕관 기지 시위 선군된 임금이 자신이 시행했던 것이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를 보고자 할진된 우리 여기 선부라는 말다 아시지요? 안부라는 말 있지요? 안부를 여쭙는다. 그럴 때 똑같은 문법인데 안부는 안자는 안녕하신가, 부는 안녕하지 못하신가. 그래서 안부라고 하거든요. 여기도 선부는 선한가 선하지 아니한가를 보고자 할진대. 당 관어민이니 백성들한테서 보는 것이 마땅하니 민속이 선이면 백성들의 풍속이 선하다면 정화 선량이 정치와 교화가 선한 것이니 왕필이 운 관민 이 찰기기도시하라. 이 왕필이라는 분이 자주 등장하는데 왜 등장한다겠지요? 왕필이라는 분이 어쩌면 최초로 이 경서들에 대한 주석본을 다룬 분이에요. 노자도 제일 먼저 주석을 달았고 주역도 다룬 분이에요. 그분 글을 인용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왕필이 말하기를 관민 이 찰기기도시하라. 백성들을 관찰함으로써 자기의 도를 살핀다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야지. 즉 백성들을 보려면 백성들이 어떤지를 보려면 자기의 도,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그 도를 살펴야 된다라고 한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구절이다. 차는 부자 이의 언지하시니 본인은 주자가 풀이한 거랬지요. 이것은 부자는 공부자예요. 공자님이에요. 공자께서 이의 언지하시니 의로서 말씀을 하신 것이니 명 인군이 관기 소행에 부단 일신지 득실이요. 임금이 자신이 행한 바를 볼 적에 다만 자기 일신의 득과 실만을 볼 것이 아니고 우당 관민덕지 선보하여 또 마땅히 백성들이 지니고 있는 덕이 선한지 아닌지를 관찰해서 이자성찰야라. 그걸 토대로 해서 자신을 성찰하도록 한 것이다. 거기 권한두씨와 주가 바로 연결되어 있지요. 295페이지 첫 번째 주에. 거기서 그 옆에 줄 가면 운동호씨와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죠? 그 옆에 줄 보세요. 차는 본저신이 징저민자야라. 요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중용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본저신이 징점입니다. 이 제라고 안 읽고 저라고 읽어요. 본저신. 자기 자신에게서 근본이 되면서 드러나는 것은 백성들한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집단, 어느 단체든 간에 그 통치자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밑에 사람들을 보면 알수 있더라 그거예요.
293쪽 구호입니다. 구는 반나생호대 군자면 무구리람 구거인군지비하야 시지치란과 속지미약이 개호기이님 관기지생하야 약천하지속이 개군자의면 즉시키지소위정화선연이 내무구이요 약천하지속이 미합군자지도즉 시키지소위정치미선이님 불릉변어구야람 구양강중정으로 이거준비하얌 기하사음이아니관지하님 군자지선야람 고로게 거차위득차점제 당관기소행하얌 필기양강중정이 역여시연증 득무고야람 상알관아생은 관민야람 아생은 추러기자라 인군이 욕관기지시비선분된 당관어민이니 민속이선즉 정화선야님 왕필이운 관민이 찰기지도이시야람 자는 부자이의 언지하시니 명인군이 관기소행에 부단일신지득시리오 우당관민덕지선부하야 이자성차량